국립 나주병원에서 직원들이 환자를 폭행했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가해자인 병원 직원이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의 전현우 기자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던 41살 박모 씨는 피해를 본 지 사흘 만에 고소를 취하한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당시 경찰관 앞에서 불안에 떠는 듯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담배 피면서 그 막 엄청 떨더라고요. 막 손을 막 손이 뭐 한 10페이지 하다가 돼버려요. 그래 못 피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소영 씨, 아 왜 담배를 그렇게 피세요? 그러니까 사실인데 다 사실인데 그 말만 해요. 취재 결과 병원 측은 직원 두 명에게 박 씨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 고소를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은 박 씨를 때려 고소를 당한 배모 씨였습니다. 기분이 조용하게 됐어요. 또 내가 가해자 있으니까 저까지 어차피 같이 겸사겸사했으면 같이 간 거죠. 만약에 제가 근무가 아니었으면 다른 선생님 같이 따라갔을 거예요.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경찰서까지 동행하도록 한 이유를 묻자 병원 측은 경찰서에서 함께 오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병원 측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국립나주병원에서 환자 폭행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어요, 사람들. 공격적으로 해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환자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 폭행에 이어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립나주병원이 인권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